한 단계 높이가 되다. 거기다 플러스 선생님 생활기록부. 선생님 생활기록부는 교사 연구 제목이기도 해요. 아이들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어줍시다. 말로 칭찬하지 말고 저 선생님도 의견 쓰지 마시고 아이들이 한 사실을 꺼줘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이 생활통지표하고 생활기록부하고 같이 쳐내서 드릴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여러분 일학 그건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 버는 거야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경영이 참 유리합니다. 여러분들 스스로 검색도 해보시고 이제 조만간 우리 반도 2학기 회장 부회장을 뽑을 텐데 네, 또 서울대학의 경우는 회장 부회장을 6학기 동안 한 번은 해야 된다. 그걸 알고 서는 것 깜짝 놀랐어요. 우리 애가 회장 한번 해봐도 안 하면 뭐 시큼둥.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번 고3 때 고3 2학기에 회장을 하는 거야. 얘가 웬일이야?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입학 규정에 6학기 중에 한 번은 해야 된다. 왜? 어차피 서울대를 나오는 학생들은 이 사회의 리더이다.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.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